확대 확대 가까이 와. 네. 좋아. 우선 여긴 내가 찍을게. 오늘 소개할 에어컨은 이동식 에어컨인데, 저도 산 지 한 2년 됐어요. 근데 이제 좀 더워지고 해갖고 이번에 다시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창문에 이렇게 창문 맞이에 그 뜨거운 바람 나가는 구멍 호스 연결하고 이게 모델이 센츄리 21 CYP1013S 모델인데 이게 따로 물받이가 필요 없어요.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 고장도 안 났고 혼자 사는 자취생들 아니면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이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뭐 월세나 뭐 전세나 뭐 2년 계약 하시는 분들은 굳이 벽을 안 뚫고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작동은 따로 리모컨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뭐 전원 버튼 아니면 뭐 스피드 스윙은 요 날개 위아래 움직이는 기능을 하고요. 가운데 21도 있는 그 실내 온도 지금 현재 온도를 나타내고요. 모드는 쿨이 에어컨 그리고 팬은 그냥 선풍기 바람 같은 거 그리고 드라이는 말 그대로 말려주는 제습 기능 오토는 뭐 딱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타이머도 있고 한데 그래서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로 켰다가 그리고 온도 몇 도로 설정할 건지 그리고 스윙은 스윙을 누르면 이렇게 날개 움직이고요. 우선 잠깐 꺼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 호수는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돌려서 돌리면 바로 빠지고 다시 넣으면은 바로 돌리면 잠기고 여기도 빼고 그 네 군데 구멍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요 구멍에 맞춰서 요 홈이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거기에만 맞춰서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끝.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물 빠지는 구멍인데 보통은 이런 호수를 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런 호수 여기에 연결해갖고 이제 뭐 세숫대야나 그런 쪽으로 물 빠짐 하면 되고요.
만약에 가득 물뺄 일이 생기면은 여기에 경고음이랑 FL이라고 떠요. 풀이라고. 그때 풀이라고 뜨고 이제 얘가 자동으로 꺼지면 그때 뒤에 와서 이제 물 빼주시면 되고요. 얘도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필터는 여기 이 부분이랑 끝에도 이 부분을 빼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망처럼 있는데 이제 이게 먼지가 많이 끼면은 이제 한 번씩 물로 세척을 해주면 되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도 멀리서 여기도 이렇게 필터 많이 꼈네. 한번 청소해야 되겠다, 나도. 여기 왼쪽, 오른쪽 똑같이 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건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멀리서 보면 여기 하나, 저 끝에 하나. 그냥 뭐 드라이버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잡아 빼면 되고, 물로 세척을 하고 이제 다 마르면은 건조시키고 다시 그냥 툭툭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얘도 이게 한쪽 칼로 하려니 힘드네. 잠깐만 잡아줘.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런 건 잘라요. 요새 이동식 에어컨이 많이 나오는 추세라, 뭐 이것도 한 2, 3년 전 모델인데, 아마 지금도 검색하면은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면 창문 내 매다는 에어컨도 홈쇼핑에서 하더라고요. 뭐집 자주 이사하시는 분이나 이제 혼자 사시는 분, 뭐 그런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센츄리 21의 CYP 1013S 모델 사용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한 가지 이거 AS를 한번 물어봤는데 얘는 출장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끝에 070 해갖고 번호가 있는데, 얘네가 일산 쪽인가 어디엔가 이렇게 이거 만드는 회사인가 있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근데 거기서도 택배로 보내든가 해야 된대요. 자기네들이 못 오고. 근데 그것도 뭐내돈 주고 택배로 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택배도 이게 좀큰 제품이랑 일반 택배로는 안 가고 화물 택배? 그런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단점은 AS 받기가 힘들다는 거. 근데 웬만하면 고장은 잘안 나니까 저희도 이거를 한 30, 40 주고 산것 같은데, 지금 3년째 쓰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동형이고 소형이 실외기가 따로 없는 대신에 약간 소음은 좀 있어요. TV 소리가 잘안 들린다거나 이제 그런 소음. 그것만 좀 감안하면 여름 한뭐 3개월, 4개월, 3개월 그 정도만 참으면은 어느 정도는 쓸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